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요. 그냥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. 누가 여기에 옴으로 따라 가지고 여기에 운용의 법칙이 달라지면 여기에 누가 떠남으로써 또 운용의 법칙이 달라져요. 그 앉을 자리를 잘못 앉으면 쫓겨내요. 이제 어른들한테 우리가 의탁을 했는데 쫓겨내는 방법이 어른들이 병 걸리면 쫓겨내야 돼. 근데 내가 의지하러 가버리면 그 사람 처벌해요. 내가 돈을 안 줬는데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줘 갖고 가. 내가 돈 빌려주면 그 사람 처분되니까 하나님이. 그 앉을 자리를 잘못 앉으면 쫓겨내요. 이제 어른들한테 우리가 의탁을 했는데 쫓겨내는 방법이 어른들이 병 걸리면 쫓겨내야 돼. 쫓겨나야 돼. 어른들이 아파 버리고 더 힘들어지면 여기서 쫓겨나겠죠. 그럼 내가 알아서 안 들어가시면 어른이 지금 폐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?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. 내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요. 그냥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. 누가 여기에 옴으로 따라가지고 여기에 운용의 법칙이 달라지면, 여기에 누가 떠남으로써 또 운용의 법칙이 달라져요. 에너지, 운행 법칙이 그렇게 해요. 사람이 한 사람이 에너지거든요. 그래서 집안들의 환경들을 보고 집안이 어려울 때, 나도 그 합세하러 가는 게 아니고, 이럴 때 이빨을 꽉 악물고 나는 나의 그 자립심을 키우는 데 신경을 써야 되죠. 그렇게 하는데 직장이 만일에 있다면 조금 이렇게 외지더라도 내가 숙소는 얻을 수 있거든요. 제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아프게 되더라고요.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또암 걸리시고, 큰아버지도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저 오고 나서, 그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또저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. 그 생각이 오지요. 이제 올 때가 됐죠. 몇번 일어나니까. 처음에는 몰라가지고. 난저두 번, 세번 일어나니까 진짜 좀 내가 문제인가? 오지요. 그답 찾아야죠. 맞습니다, 그게. 왜? 너는 홀로 서야 되지. 누구한테 붙으면 안 돼요. 붙을 때가 지났어요.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에 정들여야 되고, 이 사회 가면 사회 정들여야 돼요. 부모한테는 떠나야 돼. 일단은 떠나야 돼. 지금 내 삐리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일어설 때까지는 옆을 보지 말고 네가 일어서야 돼요.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. 근데 내가 의지하러 가버리면 그 사람 처벌해요. 내가 돈을 안 줬는데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줘 자꾸 가. 내가 돈 빌려주면 그 사람 처분되니까 하나님이.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데는 주위에 희생도 많이 해요. 그런데 내가 그 희생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 젊은들 이거 생각해야 돼.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때좀 의지 좀 하는데 의지하면 안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. 그럴 때 내가 고모한테 의지하려고 멀쩡한 고모가 아파 자빠져요. 부도 나쁘고. 네가 직장 생활에 네가 자꾸 이렇게 해갖고 어디 니를 안 써주겠고 만들어 갖고 골병을 들였는데 어디가 내를 아주 쉽게 받아줘. 이 회사가 망했구네. 우리 젊은이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 회사 조금 있으면 망하는 회사 많아요. 그러니까 내만 가면 나는 막 가는 데마다 망한다 그래. 네가 안 가면 그거 안 망해요. 이 자연의 법칙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. 우리 젊은이를 키우는 거예요. 우리 젊은이 지금 밥만 비기고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. 하느님이가. 하느님은 인재를 키우는 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. 네가 바라는 대로 밥 먹고 네가 바라는 대로 그냥 놀고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
이 시대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지, 앞으로 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갖고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입니다. 오늘날을 만들기 위해 갖고 1, 2차 대전이 일어나 갖고 피바다를 만들었듯이 희생 속에서 우리는 그 피바다 위에서 올라선 70년이에요. 지금 우리가 정전 70주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죠.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전 70주년이 아니라 지구촌 정전 70주년이에요. 이런 걸 근대 역사를 우리가 접근하는 법을 몰라. 2차 대전 이후로 이 지구촌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. 2차 대전이 정전 70주년이에요, 지금 이게. 그러면 70주년이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는가? 100년 대계를 이끌어가는데, 100년 공사를 하는데 70주년이 와 있다라는 건 70%를 지금 완성해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. 100년 공사. 그럼 100년 공사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?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. 그 또 새로운 시대는 뭘까요? 평화예요. 인류 평화. 지금 앞으로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인류는 평화도 올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, 여기 지금 정전 70주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2차 대전에 많은 희생들이 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무덤 위에다가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 성장한 나라예요. 유엔이라는 이름으로. 전부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. 그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한 나라예요. 그때 이 대한민국 없어질 뻔했어. 공산주의로 전부 다 따먹혀가지고 대한민국은 기도 쓸 수가 없는. 세계의 기술과 지식을 다 갖다 엮고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. 그 피 위에다가 우리는 거대하게 지금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제 70주년이기 때문에 70%는 이렇게 세우는 중이고 30%는 여기서 빛나게 활동해야 되는 시대. 이걸 이야기합니다.